네, 안녕하세요. 고양이 탐정 옥탐정입니다. 고양이 탐정? 고양이 탐정이 어떤 직업인가요? 고양이를 키우시다가 실수로 잊어버리는 분들을 대신해서 고양이를 찾아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도 일단 고양이를 키우고 있었고요. 지금도 키우고 있고, 제가 예전에 키우던 고양이가 우연찮게 제가 잊어버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잊어버렸을 때 너무 힘들게 찾아가지고, 아, 고양이를 이리 잊어버리면 찾기가 너무 힘들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직장을 다니다가 사람들 잊어버리는 고양이를 찾아주는 일을 이제 봉사 차원에서 하다가 이게 사명감이 있고 보람이 있어서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고양이 찾아주는 탐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닦아주세요. 이 지금 불들 뜬다. 고양이도. 고양이도 뜨고 나도 뜨고 있다. 보여줘요. 응, 아저씨가 니 때문에 고생했어. 밟아, 아우 시큼해. 일단 고양이들을 유인이 안 되고 강제로 찾거나 유인 저 포획제를 써야 될 때, 이게 지금 철제 통대치고, 예. 여기 먹이를 놔두고 고양이를 잡는 거고, 이 통대 두 개 지금 제가 갖고 다니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큰 뜰채, 고양이 어디 구멍에 빠져 있다든지 실내에 갇혀 있다든지. 그래서 잡아야 될 때, 뜰채. 그리고 이 작은 뜰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고양이를 잡아가지고 안고 올 수 없으니까, 이동장 같은 데 넣다가 또 놓칠 수 있으니까 고양이를 잡아서 넣어가지고 이렇게 돌라가지고 이렇게 안고 오는 용도입니다. 전국 안 가는 데 없습니다. 뭐 부산, 서울, 뭐 대전, 뭐 강주, 울산, 뭐 제주도, 뭐 산골, 섬 이런 데 다 갑니다. 두 마리나 있는 삼색이하고. 사람 톤타네. 에 맞지? 일단 고양이가 공원에 데리고 와서 실제로 바람 쐬주다가 산책시키다가 잊어버리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공원 같은 데는 확 트여있기 때문에 고양이 입장에서는 일단은 달아나면서 숨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데 보면은 풀숲이라든지 하단에 우거진 곳에, 구슬진 곳에 먼저 숨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곳 위주로 해가지고 차분하게 고양이를 찾아다니셔야 됩니다. 스스로 나간 애들은 호기심에서 나갔는데 좀 밖에 나가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여러 번 반복된 고양이들은 조금 범위를 넓혀가지고 다른 동네까지, 먼 거리까지 찾아다니 보셔야죠. 아무래도 고양이들은 겁이 나거나 환경이 바뀌면은 숨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주변 환경에 따라서 숨는 곳이 다 틀려요. 지하실, 창고, 뭐 보일러실, 또 뭐 하수구 구멍, 또 지붕 위에, 옛날 집 같은 경우에는 석가래 같은 지붕 틀 안에 그런 구멍이 있으면은 고양이들이 많이 숨어 있습니다. 제가 손이 물려가지고 이게 이 혈관이 잘려가지고 대수술을 받고 한 달 정도 병원에 입원하고, 피가 이렇게 팍 쏟듯이 혈관이 터져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병원에 이제 입원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 저도 고양이를 키우고 있고, 대부분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다 가족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가족을 찾아서 돌려준다는 그런 보람된 마음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힘들어도 열심히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일로 갔다 절로 갔다 하더라고. 그걸 봤냐니까. 아, 네. 왔다 가더라고. 아, 고양이는 봤는데. 어제도 보라고 아래도 보라고. 뭐 다 기억이 남지만 최근에 저기 울산에서 한 6년 전에 잊어버렸는데 고양이를요. 몇 달 전에 그 고양이 잊어버린 반려인이 우연찮게 지나가다가 오토바이 타고 지나가다가 자기가 잊어버린 고양이하고 비슷한 애가 있어서 그 발견을 했는데 뭐 못 찾고 계시다 해서 제가 가가지고 6년 만에 잃어버린 고양이를 찾은 것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오, 뭉치가 드디어 잡혔구나. 뭉치야. 생각보다 깨끗하네. 재생하는 거 지금. 저희가 겁먹고 그러는 것도 걸리거든요. 죽을 경우는 또 걸리거든요. 네. 근데 지금 잘 걷다니. 일단 길에 사는 고양이들은 대부분 참 안타깝고 마음이 짠한데, 그러니까 구조하는 대상은 더 이상 길에서 살아갈 수 없는 애들 위주로 해가지고 제가 구조해가지고 치료하고 이런 돌보니까 지금 41마리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제가 지금 목표, 뭐 꿈 같은 경우는 버려지고 아프고 질병이 있는 애들, 전국에 있는 많은 고양이들을 제가 힘이 닿는 한 구조해가지고 다 돌보고 싶은 게 제 꿈이고 목표입니다.